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타점을 앞에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유, 공을 앞에서 쳐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면서 연습 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니스를 치면서 타점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봅니다. 자, 앞에와 그 다음에 정위치, 정타점, 그 다음에 약간 늦추는 뒤에 타점. 요 세 가지 타점을 자유자재로 놓고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더 많이 괴롭힐 수가 있어요. 언제 날아올지 모르게 그렇게 공을 칠 수 있거든요. 우리 상급자분들이 타이밍을 뺏는다고 하죠. 예, 타이밍을 뺏는 게 늦추면서 뺏을 수가 있고, 예, 좀 생각보다 빨리 치면서 타이밍을 뺏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점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야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도, 내가 상대방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죠. 예. 자, 먼저 타점을 앞에 만드는 방법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습법. 자, 내가 타점을 앞에 만들려면, 내가 앞에서 칠 수 있으려면 내가 이 내 몸에서 어디까지를 칠 수 있는지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내 몸에서 앞에 칠 수 있는 그 위치, 그 거리가 어디까지 칠 수 있는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그 내가 칠 수 있는 공과 못 치는 공, 그 다음에 내가 이 리치가 안 돼서 루프스윙이 안 되는 그런 공들은 슬라이스로 대처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공을 칠 수 있느냐, 예, 그기를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럼 그 연습법은 일단 내가 이게 포인트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최대한 앞에서 한번 쳐보는 겁니다. 최대한 내 팔이 대일 수 있는지 없는지, 내 팔이 어디까지를 칠 수 있는지를 한번, 예, 이렇게 연습으로 어디까지 앞에 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쳐보시고, 여기까지를 내가 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볼링 스윙 있죠. 볼링 스윙, 우리 리버스 스윙이라고 하는데, 앞에 던져놓고, 예, 이렇게 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볼링 비슷한 스윙으로 이렇게 위로, 그죠? 최대한 내 몸에 앞에서 공을 던져놓고 이렇게 리버스 스윙으로 공이 살짝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게, 그죠? 이렇게 쳐보는 겁니다. 예. 이때 공은 크로스로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내 몸의 앞쪽에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자연스럽게 사이드 스핀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 팔을 이렇게 뻗다 보면, 그죠? 팔을 뻗다 보면 공의 우측편을, 예,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을 쳐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가 공을 칠 수 있겠구나, 이 정도까지 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면 이 공을 지금 이렇게 내가 팔을 뻗었을 때 그 위치보다 아예 안 다이게 공을 치시는 거야. 던지는 거야, 안 다이게. 예, 그러면 이 안 다이게 공을 던져 놓고 내가 이 공을 칠 수 있게 오른발을 앞으로 몸을 이렇게 나가시면서 거리를 한번 맞춰 보는 거예요. 예, 어디까지, 이것 또한 어디까지 칠 수 있느냐, 예,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공을 치러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몸이 앞으로 이동을 하죠. 예, 이렇게 턴을 하겠죠. 이렇게 치러 들어가면서, 그죠? 그러면, 그죠? 여기서 내가 이 앞쪽에 있던 공에 체중이 실리는 게 살짝 느껴져요. 예, 내 몸이 앞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을 저기서 반대편에서 던져주는 공이나 스트로크를 치게 되면 공이 굉장히 앞에서부터 보이게 됩니다. 시선이. 예. 우리가 보통 공을 이제 타점을 앞에서 치시지 못하는 분들이 시선이, 공을 칠 때 시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예. 이렇게 보이니까, 공을 이렇게 보니까 타점을 앞에 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점을 앞에 보려면 공을 앞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을 자꾸 우리가 어깨를 많이 과도하게 틀면서 공을 이렇게 보니까, 그죠? 시야가 굉장히 답답하죠. 자, 우리 데디 몽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야를 옆으로, 그죠? 예, 옆으로 보이는 시야에서 포인트를 치고 있습니다. 예, 어깨가 많이 틀어진 상황이죠. 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데디몽키가 치면서 전방이 왼쪽 크로스 깊숙한 곳까지 과연 시야가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데디몽키는 이 시야를 연 상태, 공을 앞쪽에서부터 바라보는, 앞으로부터 바라보는 상황에서 공을 치고 있어요.
어떤가요? 개방감이 좀 시야가 좀 더 이게 탁 트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데디몽키가 공을 치는 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 데디몽키가 여러분들 지켜보면서 공을 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면서 치는 게 이제 타점을 앞에서 놓아야 되는 이유죠. 전방을 볼 수 없는 이런 시야에 공을 치는 것보다 전방을 보면서 치는 게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네. 이게 우리가 타점을 앞에 놓아야 되는 이유예요. 물론 타점을 너무 앞에 놓게 되면 공의 이런 체중이나 묵직함이나 이런 건 좀 덜 하겠죠. 내가 약간 늦춰서 정타점에서 공을 칠 때보다는. 하지만 우리가 공을 칠 때 공을 세게 체중을 많이만 넣어서 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공을 주지 않을 뿐더러. 그죠? 우리가 앞에서 공을 바라보면서 이런 빠른 공이나 그죠? 빠른 공이나 내가 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 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데디몽키처럼 시야를 앞쪽으로 보면서 빠른 공 처리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 내가 최대한 칠 수 있는 이 앞에 대한 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을 칠 때 이 앞을 칠 수 있다는 그 타점을 두고 넣는 것과, 그죠? 내가 여기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넣는 거, 타점이, 타이밍이 넣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그죠? 내가 앞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밀리는 것과, 그죠? 내가 여기를 바라보면서 이래 밀리는 것은, 예,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점을, 앞에서 치는 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죠. 예. 자, 오늘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